엄마, 지금 어딜 가고 있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열어도 됩니다. 네. 지금 어디 가는 중이냐고. 네. 수원은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즐기면서 여유. 수원 지동시장. 지동시장을 가는 길입니다. 이제 지금 하우스데이트가 뭔데? 다시 집을 보고서 돈이 아니잖아. 네, 일단 집을 넣어서 먼저 시장에서밖에 못 쓰잖아. 시장이 됐죠, 돈 많아? 돈 많아 엄마. 가지고 돈밖에 없다. 앞으로 따라가야 돼.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나온다? 그거 뭐 하는 거야? 아빠 대신 모습 찍는 거야? 가는 길. 이곳은 지동시장 맞나? 지동시장? 지동시장 맞아? 이곳은 지동시장입니다.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하네 진짜 날씨. 그렇네, 여기 나오니까 괜찮네. 이거 도넛집. 여기 유명한 도넛 줄 섰네. 진짜? 응. 추억의 도넛. 추억의 도넛집. 어? 줄 섰네. 너무 긴데? 정확한 시장 이름은 지동 미나리 시장. 아, 지동 미나리 시장 이름은 지동 미나리 시장? 아니야, 지동 미나리 미나리 광시장. 지동 미나리 광시장. 왜 이렇게 어려워, 그치? 응. 추억의 도넛집 먹어봐. 사온 적 있어? 어? 사온 적 있어? 응. 사온 적도 있고 먹은 것도. 여기는 해산물. 여기 만두 가게도 줄 섰어. 진짜 추억의 장날 만두. 그렇네. 사람이 많네. 이상하게 줄 섰어 여기 만두 가게. 만두 만두 호떡 호떡 시장이고 오뎅 있습니다. 여기, 아빠 여기 들어갔는데 어디? 어디? 우리 곱창 먹는 곱창? 곱창타운. 곱창타운. 시장 순대 곱창타운. 짠! 진미 통닭 하고 여기. 슬픔 여기 중에 하나. 여기는 식당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뚱뚱이들하고 모여다니면 순대볶음입니다. 걔네 감질나겠대. 스시집에 가면 그치. 몇 백만 원씩 먹지. 매장 좀 올리겠는데? 쟤네. 그치? 저 민경이 좋겠어 완전. 왜? 아니 남자들 셋이 끼어가지고 그냥 먹을 거 실천 먹지 그냥. 그치? 뭐 여자라면 내 여자냐 제가. 여장군이지. 민경 장군 아니야. 여장군이자 여장군. 귀여워. 선생님이겠죠. 표정 봐. 먹어도 돼요? 어, 이거야 돼. 신장 먹어볼까? 비주얼 진짜 좋다.
지금 이 포도트럭 짰다는 그 지나시가 차오러 안 나와. 수원 영동시장 그냥 생각해요. 응? 싫어. 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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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떡 하나 좀 안 잡아 먹지. 떡 찌떡 찌떡. 왜 이거 생각해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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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가서 춤 잘 찍어줄게. 어디? 아 하지마. 어? 진짜 하려고 그래. 엄마 진짜 장난인데. 알지? 응?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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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딴 게 없네. 씨, 뭐, 꼴투라? 시장인가? 자, 어머니도 발라보세요. 먹어요. 근데 엄마, 이게 초점이 안 맞아. 카메라가 이상해. 속상해. 왜 그럴까? 우와.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지. 서울은 완전 막다지껄 걸어갈 수 없지. 그리고 그때 설날이었잖아. 걸어갈 수도 없잖아. 막다지껄 막다지껄. 서울이었잖아. 트름 소리 들어왔다 여기. 응? 여기 트름 소리 들어왔다. 이게 트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찍고 약초. 이거 김치만두, 이거 고기만두예요? 예. 이거 다 찐 거예요? 쪄서 있는 거예요. 쪄서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쪄 먹어도 되고 그냥 끓여 먹어도 되고. 어떻게 해요? 5,000원씩. 어떤 것처럼 해요? 고기들이래. 어? 고기 하나 사라고? 김치 하나? 응? 뭐 사라고? 고기 하나 김치 하나 하세요. 맛있어요. 여기서 만든 거예요? 네. 5,000원이요. 아, 명절에 드시고 벌써 오신 손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거예요. 네. 김치만두, 고기만두. 네. 10kg가 40만원. 아니, 구정이 나는 겁나게 지나간 것 같으니까 손님이 와서 그러니까. 네? 아, 구정이 먹고 또 왔대잖아요. 맛있어서. 예예. 아. 예. 아니, 지금 바로 네. 뭐, 이미 치킨 하나 먹을래? 나중에. 아우. 맛 없어. 치킨은 바로 시켜서 먹어야지 맛있지. 아빠가 딸이 와서 좋아서 막 사주고 싶은 것도 다 먹어버릴 거야. 다 먹어. 땡뚱떼기. 난 원래 식식. 이름 사줄까? 아니. 응? 아니. 왜? 저런 거 뺐지 다. 뺐지 뺐지. 됐지? 응. 사줄게. 마음에 드는 거 좀 사줄게. 알았어. 야, 알았어. 사달라. 너무 맛있어. 맞네. 우리가 가는 데가 또 있어. 어디? 엄지 반찬이라고. 항상 저기 가는 거야? 맛있어서 엄지 반찬인가? 아니, 아빠가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 그러면 꼭 거기를 들렸다가 오지. 우리 오늘 나가 약간 고급진데? 어, 그렇지. 고급져. 근데 흉우네. 여기는 안 쉬는지. 여기서 반찬이 나왔다. 역시 엄지 반찬. 아이고. 아이고. 맨날 뭐 사는 거? 사는 거 있잖아. 만원이요? 이런 거?
1kg 얼마야? 1kg만 주세요. 너 먹고 싶은 거 빨리 골라. 감정들. 예뻐요? 네. 예쁘대요. 아유, 그쪽 딸도 예뻐요. 그럼 카톡 이거 도넛집. 여기 유명한 도넛 줄 섰네. 진짜? 응. 추억의 도넛. 추억의 도넛집. 이거 이렇게 사면 되잖아. 이거 꽈배기 어떻게 해요? 3개 1,000원이야. 얘는요? 똑같아요. 3개 1,000원? 네. 그러면 1,000원 이렇게. 어떻게 드릴까? 얘 꽈배기 1,000원, 얘 1,000원. 1,000원 줄게요. 뜨거운 걸로 주시지. 아, 알아서. 시그널 없어요. 다 끝나가니까. 아, 저 호떡은요, 사장님? 호떡 2개 1,000원. 네, 호떡 2개. 이게 도넛이에요? 예, 맛있어요. 그러면 얼마죠? 우리 아니에요? 3,000원. 아니, 나오면 드릴게요. 나오면 드릴 거예요. 아, 3,000원인가요? 호떡까지. 예, 예. 호떡 나오면 드릴게요. 네. 뭐 네. 치킨 냄새가지? 아닌가? 맛있는 호떡 저희 컵에 두 개 받으면 돼. 컵에다죠? 아빠 전화 왔지. 밥을 기다려야 돼요? 밥을 드릴게요. 얼마치야? 3,000원씩 주세요. 오! 여기 도넛집 왔어. 거기 그 만두 가기 전에 도넛집. 꼬리다. 얼음을 쪼아 먹고 있는 오리입니다. 아, 같이 가. 노래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백목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아이씨, 2번 물씨.